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목소리가 작은 문제가 있었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 목소리 녹음해서, 숙제 같은 거 이제 말하게 시키면서 목소리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거잘 받고 있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수업에는 시작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먼저 소리를 지르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나서 다시 시키면은 또 목소리가 작아져 있어요. 근데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되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덜 귀찮은 행동을 하게 프로그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소리가 작아지면은 제가 일부러 소리를 지르게 하기 때문에 소리를 작게 하면 더 귀찮아진다는 인과를 계속해서 인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 수업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에 했던, 냈던 숙제가 7개밖에 없었어요. 완벽히 소화해냈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건 새로 다 들어간 건데 숫자가 많죠.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줬습니다. 일단 저번에 저희가 지켜봐야 됐던 게 비동사에 대한 의문문 만들거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할 때그 부분이 이상하게 잘안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나요? 저 이거 문법으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don't you 뭐 이런 식으로, 우른치 유 내지는 didn't you 이런 거, 뭐 하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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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약간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숙제에 조금 넣어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나의 누구 이거를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그거 제외하고 이제 나의, 너의 이런 식으로 대명사의는 그냥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대명사가 아닌 명사의 누구누구의 이거는 어포스트로피 S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넣어줘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아이가 뭐를 하려다가 잘안 되면 I don't know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I don't understand 해버리거나. 그럼 저는 반대로 그걸 더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더 귀찮고, 모른다고 하면 더 귀찮게. 그때마다 저는 물어봐요, 반대로. What do you not know? 라고 물어봐요. 뭘 모르니? 라고 물어보고, What do you not understand? 해서 이해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더 길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해를 더 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은, 그마저도 더 도움이 되는 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I do not remember 다음에 5W1H가 나와서, 문장이 길어지는 방식인데, How many books I read today? 나는 내가 오늘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요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장들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나가면서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I do not remember what 쓰는 방법도 여기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I do not know 다음에 how 쓰는 방법도,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더 빨리 뚫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참 무슨 상황이든 좋게 이용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 잘 하고 있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재밌는 게 16시 50분에 59초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일 텐데 아마도 I do not remember how many books I read. 이거 아니다. I do not remember what I do not remember what I talked about with my sister이라는 문장을 이 시점 있죠? 16시 50분 59초 이전에 한 30초 정도 전에 하고 다른 문장들 다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시켜봤는데 이걸 기억해서 그대로 읊어버리더라고요. 특이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길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거는 맞는데, 만약에 정말로 아이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외운 거를 오래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기 기억력이 비상하게 좋기 때문에 장기 기억력을 만들 수 있는 인과를 덜 갖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물론 이걸 발견하고 잘 쓰면 좋은 거지만,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은 안 좋을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장기 기억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거를 가르쳐 주고 그거를 다시 시켜 봤을 때몇초 후에 다시 시켜도 이상 없이 기억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한번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 랜덤한 거 아무거나 주고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010 빼고 8자리 기억한다고 해도 짧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긴 건데,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첫 번째인 것 같고, 그걸 기억한다면은 몇초 후에 기억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30초 후? 1분 후? 30분 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저도. 네, 캔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